레몬은 몸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.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을 강화하고 피부를 맑게 합니다. 아침에 따뜻한 레몬물을 마시면 소화력이 향상되고 신체의 해독작용을 돕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다 섭취 시 위산과다로 인한 속쓰림 및 치아, 에나멜 침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레몬의 효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물 한 잔에 레몬 반 개를 짜서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. 이는 하루 동안의 추천 섭취량에 충분하며 부작용 없이 레몬의 이점만을 누릴 수 있습니다. 또한 레몬 껍질은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을 함유하고 있어 세포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이를 위해 유기농 레몬을 사용하고 껍질까지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이제 레몬을 주 재료로 한 간단한 레시피를 소개합니다. 간단한 레몬 드레싱. 레몬 하나의 즙을 짠다. 올리브 오일 두 스푼을 넣는다. 다진 마늘 한쪽, 소금, 후추를 약간 넣고 잘 섞어준다. 샐러드 야채에 뿌리면 건강하고 맛있는 드레싱이 완성됩니다. 레몬 드레싱은 생야채와 놀랍도록 잘 어울리며 샐러드의 풍미를 높입니다. 이외에도 레몬을 활용해 따뜻한 차나 상쾌한 레모네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. 다양한 방법으로 레몬을 활용해 일상 식단에 추가해보세요.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.